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본 제안 영상을 보시기 전에 표준 제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강원대학교 국제어학원 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원의 현재 사이트를 저희가 바꾸게 된다면 어떤 스타일로 바뀌게 될지 좀더 구체적인 제안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다국어 사이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국제 양성관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영어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영어를 누르면 영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내가 보고자 했던 페이지는 네, 현재 이 페이지였는데요. 예, 국제 인재 양성관 이쪽을 보고 싶었는데 영문을 누르니까 이쪽으로 가죠. 크로스 디자인은 사이트의 제작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언어가 국문으로 돼 있어도 브라우저의 언어가 영문이라면 처음에 접속했을 때에도 영문으로 먼저 뜰 겁니다. 언어 인식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만약에 연구소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컨텐츠를 국문인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다 텍스트 기반이죠. 이 페이지에서 제가 영문 페이지를 가게 되면 연구소 소개 페이지가 보여져야 되겠죠. 네, 당연히 이 페이지로 옵니다. 해서 전체적인 다국어의 연계성과 브라우저 언어 인식 기반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매우 강조했던 반응형 홈페이지에 대한 구현 부분도 확인해 보신다면 자, 아이패드 사이즈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나오죠? 좀더 줄여서, 모바일 사이즈가 된다면, 자, 여기 단어들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체계화된 구성으로 사이트가 반응형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것도 크로스 디자인은 모두 다 개발부 요소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속도도 빠르고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부분도 아이패드까지 다 커버합니다. 모바일 사이트까지도 커버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국어 사이트를 어느 회사가 얼마나 잘할까라는 부분을 좀더 강조한다면 저희 액티비언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 액티비언 사이트는 현재 다국어가 네, 8개국어로 되어 있죠. 네. 해서 이와 같이 매우 매우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기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신청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데요. 서울에 기반하고 있는 라사라에서 제일 큰 패션 디자인 학원입니다. 패션 디자인 전문 학교까지 저희가 다 구축을 하였는데요. 보시게 되면 메뉴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메뉴 서비스가 이렇게 팝업창으로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등록 금이라고 검색을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검색 부분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반응형 웹사이트에 대한 디바이스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Day가 있는데요. 실시간 카운터입니다. 해서 무언가 모집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카운터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원서 접수 지원하기. 네, 그 다음에 각 담당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저희가 글쓰기 부분에 대한 예시가 매뉴얼로 나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라사라 패션 전문학교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고요. 반응형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화된 구성으로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맛보기 식의 사이트 구성이 아닙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반응 웹사이트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마 스마트폰에서 열어보시면 정말 잘 잡았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크로스 디자인은 반응형 웹사이트 외에도 검색 엔진에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 HL사이언스는 현재 코스닥 이번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검색 엔진에서 홍보되어야 될 요소가 강한 회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중요한 키워드와 설명문들을 이렇게 사이트 내부에 다 각각각 심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검색에 대한 홍보 요소가 더 뛰어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제일 중요한 서비스 부분 영역까지도 크로스 디자인은 잘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크로스 디자인은 다양한 테스트 부분을 진행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재미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화형 견적내기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떤 과목을 신청을 할지에서 수강 신청 부분에서 아니면 문의를 할 때에도 좀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어다. 국기 모양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어 또는 난 중국어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중국어에서 당신은 어떤 쪽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까? 기초과정, 중급, 고급과정입니까? 체크하고,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크로스 디자인은 아이디어도 함께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게 나왔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접속자들한테 더 쌍방향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지겠죠. 또한 아마 아직은 컨텐츠가 제공이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동영상,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아주 짤막하게 홍보 영상으로 해서 언어 기반의 그런 커리큘럼 컨텐츠를 조금씩 설명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사이트에도 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셔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상은 저희가 직접 유튜브에만 네, 유튜브에만 저희가 올려놔도 그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저희가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 또한 모바일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체계적인 서비스가 함께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들 함께 제시하는 그리고 오래 쓸수 있는 사이트로, 검색이 되는 사이트로, 관리가 편한 사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